안녕하세요.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애틀맘입니다. 오늘은 저희 토비의 토끼맘으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오늘은 저희 토비를 두 번 구해준 마이리콘이라는 이 가스를 제거하는 약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저희 토비가 지금 11살, 벌써 만 10년이 됐어요. 사람 나이로 치면 70,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지 작년부터 조금 많이 눈도 안 좋아진 것 같고 소화기관도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작년에 저희 토비가 굉장히 많이 아픈 적이 있었어요. 이틀 정도 하루 아무것도 안 먹고 잘 움직이지도 않고 이틀 되는 날 아침에는 눈을 껍벅껍벅 겨우 눈만 움직이고 몸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가게에 갔다 온 후에 아들하고 같이 가축병원에 가기로 하고 제가 출근을 했어요. 그런데 아들이 전화가 와서 이 약을 사오라는 거예요. 토비가 아무래도 먹지도 않고 똥을 안 눕는 게 이틀째 똥을 안 눕는 게 너무 이상하다. 그리고 배가 너무 빵빵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약을 사왔죠. 저는 사실 저희 아이들이 6살, 7살 다 커서 왔기 때문에 이런 약을 잘 몰랐어요. 저는 한국에 백초 시럽이 가장 최고의 아이들 소화제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저희 아이들이 한 12살, 13살 될 때까지도 백초 시럽을 꼭 집에다 사놓고 배가 아프거나 가스가 찼을 때 그걸 먹였거든요.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이 약을 두 번 딱 먹자 저희 토끼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날 저녁에 한 네 번 정도 먹였던 것 같아요. 네 방울 정도 먹였을 때 얘가 이제 예전처럼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의자에도 올라가고 집에도 또 올라가고 높은 집에도 올라가고 정상을 찾은 거예요. 얼마나 감사한지. 그런데 왜 빨리 병원에 안 갔냐고요? 저희 토비가 어렸을 때 가축병원에 몇 번 갔었죠. 그런데 3년 전에 가축병원에 갔었을 때, 그러니까 3년 전 이 집을 사고 저희가 이사하기 전에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한 3주 정도 토비를 먼저 이 집에 이사를 시켰어요. 좀 더 쾌적하게 혼자 살아보라고. 그리고 매일 밤 와서 아침에도 오고 가끔은 네 주말에는 아침 저녁으로 왔었죠. 그리고 평일날은 저녁에만 와서 밥을 주고 안전한 거 확인하고 잘 노는 거 확인하고 갔는데 3주 정도 되니까 얘가 먹지도 않고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. 너무 걱정이 돼서 가축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토비가 너무 노화돼서 또 이빨 뭐가 이렇게 잘못돼서 씹지를 잘 못할 거라는 거예요. 앞으로 잘 씹지를 못하기 때문에 소화를 못 쉬고 얘는 점점 더 괴롭게 죽어갈 것이다. 그러니까 안락사를 시키라는 거예요. 저희 작은 아들하고 그때 펑펑 울면서 이렇게 토비를 보낼 순 없다. 우리 집에 가서 하루 이틀 더 토비에게 사랑을 주고 이별의 시간을 갖고 다시 데리고 오자. 그러고 집에 왔죠. 그리고 정말 한 열몇 시간씩 자는 시간 빼고는 정말 토비를 위해서 모든 시간을 다 보냈어요. 많이 사랑해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.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. 한 일주일이 지났을 땐 예전처럼 다시 살도 오르고 너무너무 밥도 잘 먹는 거예요. 그러고는 이렇게 아직도 11살 토비가 된 거예요. 그래서 저희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병원에 가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. 그런데 작년에 두 번이나 배가 땡땡해지고 안 먹고 안 싸고 토끼는 특히 먹자마자 막 동글동글동글 제가 요즘 잘 먹는 청국장 콩처럼 동글동글한 똥을 넣어야 되는데 똥을 안 넣을 때가 있었거든요. 그때 바로 이 약으로 저희는 금방 해결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약 안에 주사위가 있어서 주사기를 안 가져왔는데 그 주사기에 약을 해서 먹이는 거예요. 그런데 토끼 입에 넣어주기가 주사기라 그래도 힘들잖아요. 그런데 정말 꿀팁. 토끼나 고양이들은 자기 몸에 뭐가 붙으면 그거를 못 참고 다 핥아먹거든요. 그래서 생각을 했죠. 제가 주사기로 그 정량을 담아서 토끼 발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.
아픈데도 눈도 잘못 뜨는 애가 그거는 싫어서 또 핥아서 먹는 거예요, 신기하게도. 그래서 아무 힘들지 않게 이 약을 먹일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저희 토끼처럼 작은 애완동물, 고양이 또는 강아지도 적용이 될것 같아요. 가스가 차고 배가 땅땅하고 또는 너무나 잘 먹던 애가 갑자기 안 먹거나 똥을 놓지 않을 때이 약을 줘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미국에 온지 얼마 안 되시는 아기가 있는 부모님들도 이 약을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 이약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네, 다음에 더 좋은 제품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미국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애틀맘이었습니다. 오늘 토비맘으로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